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라운드랩의 1025 독도 클렌징 오일 소개와 함께 독도 클렌징 오일을 더잘쓸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라운드랩의 독도 클렌징 오일은 달맞이꽃 오일, 매도 폼쉬 오일 등 순한 진정 성분들의 함유로 외부 환경과 스트레스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해주면서 메이크업과 노폐물은 또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클렌징 오일인데요. 깨끗한 울릉도 해양심층수의 보습인자와 미네랄 성분으로 수분까지 촘촘하게 채워주는 오일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제형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부드럽게 사용하기 좋은 클렌징 오일인데요.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립스틱 등의 진한 메이크업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지울 수 있고, 물을 살짝 묻혀서 유화 과정을 거쳐주면 더욱 깔끔하게 세안을 할수 있어요. 전 평소 클렌징을 할때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장솜에 오일을 골고루 적셔서 눈두덩 위에 잠시 얹어두고요.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닦아냅니다. 화장솜을 반으로 접어서 베이스와 립까지 가볍게 지워내고요. 면봉을 사용해서 점막 가까이에 있는 아이라이너까지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손바닥에 오일을 덜어서 30초 내외로 마사지해준 뒤에 손에 물을 슬쩍 묻혀서 다시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오일이 우윳빛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역시 30초 내외로 마사지해준 뒤에 미온수로 씻어내줄게요. 차가운 물이 아닌 미온수를 헹궜을 때 클렌징 오일의 효과를 더잘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나면 모공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요. 이때 얼굴에 물기를 제거한 뒤에 한번더 오일을 묻혀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유화 과정을 거쳐주면 평소 크게 신경 쓰였던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2, 3일에 한번 정도 클렌징 후에 다시 오일로 마사지하며 피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잘 없어지지 않던 블랙헤드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주면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독도 클렌징 오일은 세안 후에도 촉촉함이 금방 날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소 4분 30초, 최장 6분 이상까지도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성 타입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클렌징 오일로만 세안을 해도 건조감을 쉽게 느끼는 편이었는데요. 독도 클렌징 오일 안에는 보습 성분들이 잔뜩 들어가서 그런 세안 후에도 촉촉한 피부 상태를 꽤 오랜 시간 유지시켜주더라고요. 자연유래 성분으로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친수성이 좋아서 잔여감 없는 세안이 가능한 클렌징 오일로 평소에 부드럽고 마일드한 느낌 그리고 잔여감 없는 느낌의 클렌징 오일을 찾고 계신다면 라운드랩의 1025 독도 클렌징 오일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